무진년에 김이월에 개미일에 개해시에 태어난 34살 남자. 일간 할 일. 나무 키우는 사람. 들어간다. 나무 키우는 일. 또. 나무 키우는 일. 또 다른 의견은요? 삼국제왕. 삼국대왕. 나무 키우기도 하고 삼국제왕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선생님. 동시에 다할 수도 있고. 음악을 신 없나요? 땜사준 아닌가요? 땜사준. 이방사준. 땜사죠. 밑에 술이 없는데. 술개운 오면. 술 대우는 이제 뭐 지나가버렸네. 34살이니까. 예? 네. 술 대우니 진술청을 해도 그래도 써먹기는 써먹어. 근데 지나갔네. 또 땜사주 또 뭐가 있을까? 땜사주.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는 있는데. 나무 키우는 사주로 됐다고. 그렇지. 보는 목이 돈이지. 민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최근 식구. 이중의 을목, 해중의 갑목. 이 진, 미, 미는 뭐예요? 최근 식품이잖아. 네. 최근 식품이. 그러니까, 최근 식품. 또, 해중의 갑목은 물, 바닷물소, 물고기. 예국이라든지 해양수산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 속에 미토 때문에 해중 갑목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는 죄가 없을지라도 전부 지장간이 있으니까 돈은 많은 사주인데 최근 식품이 미는 아파트로 보니까 최소한 두채 이상이야. 돈 많은 사죠.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오행이 토하고 뭐 있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토만 있잖아. 없어요. 이렇게 두 개로만 됐을 때는 채용법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아, 맞다. 제가 채가 수야. 수문은 내가 쓸수 있는 거 토뿐이 없으니까 토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야. 토를. 이게 토를 써야 돼. 근데 이게 뭐예요? 관이단 말이야. 관. 내가 쓸수 있는 거는 관뿐이 없어. 수를 보니까 관이니까 직장이지. 또 관이 손님이기 때문에 관성이 강한 사주들이 또 사업도 돼요. 사업도. 자, 또 채를 토로보라고 바꿔서도 그러면은 쓸수 있는 건 수뿐이 없는데 이건 재야. 이 사람은 사주 뭐가 있어? 저것만 있어. 저것만. 재관. 저것만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자주 들어와. 뚜렷하다겠죠. 돈 벌어서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니까. 뚜렷해. 근데 그러니까 채용법으로도 보고 돈은 목이 돈이다. 돈이. 아파트 두채 이상에다가 돈이 굉장히 많은데 34살짜리 무슨 아파트 두채 있겠어.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돼. 그런데 이거는 항상 채용법 볼 때도 이것도 양기격도 되거든. 기가 두 개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양기계가 항상 소통을 시켜야 돼요. 금문은 좋은 거예요. 소통신이니까. 금문은 지나갔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금생철생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 자, 이 개해 갑자 일축 이 대운이 현재 좋아요 안 좋아요? 개해 갑자가. 개해 갑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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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사주로는 수도 만만치 않게 강한 거에 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진중에 진초수지도 있고 수도 강하지만은 또 개에 대운이면 토로도 보란 얘기했잖아. 채로. 채를 네. 토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예, 수가. 대운을 대운이잖아. 재운. 그러니까 돈 벌고 있다 그 말이야. 돈 버는 운이야. 돈 버는 운. 또 수로 보니까 수를 채로 보니까 일간이 강해지면 이 관을 감당할 수도 있고 뭔가를 또
일간은 강해지면 식상 활동을 열심히 하려니까 열심히 개회대원에서 또 새로운 패턴 일을 하려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 이 무토로체로 보니까 또 재운을 탔으니까. 그래서 개회대원부터는 아마 사업적으로 가지 않을까. 돈이 강해지니까. 돈이 강해지니까 사업적으로 가야지 않을까 판단이 돼. 자, 그리고 운식 신임은 뭐, 대량의 문제가 있다. 금손 면도 있다. 무슨 일을 준비하고 마무리 이런 걸 철저히 한다. 개인 개 자체가 잔머리꾼이야. 잔머리는 잘 들어가지. 위중에서 기토가 나갔어. 터국스럽게 관리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어쩐다겠어요. 성격 굉장히 악착같은 성격이 있어요. 악착같은 성격 있고 머리 좋아. 극을 바꿨잖아. 거기서 극을 누가 내놨어? 내가 내놨잖아. 그럼 성격 굉장히 악착같고. 또 토를 채로 볼 때는 비겁과다도 되니까 돈 나갈 때도 많지. 돈 나갈 때도 많고. 하여튼 뭐 돈 버는 대우냐? 걔 갑자기. 돈 많은 사주로 보여. 자,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네, 네. 지금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기 이 사람이 그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인데 그 좋은 명문대 나와서 이제 멀쩡한 직장에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커피 관련 사업, 그러니까 커피 수입도 하고 카페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이제 엄마는 원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직장은 안 맞아 이게. 왜 안 맞을까? 왜 안 맞아? 그릇이 커서. 아, 돈 그릇이 이렇게 큰데 직장 생활 이 돈을 언제 제 아파트 주최 사게 돼 이만 땅을 사겠어. 사업해야지. 돈 그릇이 큰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계수가 커피야 커피. 여기 개 대우니까 커피. 계속 커피를 하겠죠? 네. 검은 물, 커피, 검잖아. 빨간 커피 있어? 다 검은 커피지. 야. 그러니까 계속 커피 딱 하려고 그러네. 잘 좀 맞아.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직장 생활 하더라도 직장 병동처럼 많겠지. 괴수를 볼 때 관을 쓰기 때문에 무진, 백호, 기미, 관여주도. 이 사람은 조직에 들어가도 적은 조직은 아니야. 그 계속 대기업 아니면은 어디야? 국가공무원이잖아. 큰 물에서만 논다니까. 큰 물에서. 네,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큰 직장, 좋은 직장에서만 놀았지. 근데 돈이 올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잖아. 그런 사람들은 무슨 놈 뭐 월급 생활 하겠어? 거기 양 차지도 않지.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토하고 수밖에 없는 사주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나이 들면? 뭐 무슨 문제? 이렇게 오행 중에 두 개밖에 없고 평고한 사주는 나중에 나이 들면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건강? 아, 그렇지 않지. 아, 그래요? 아예 한쪽으로 평 쏠려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양기격도 되고 처형법도 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그렇게 문제된다고 한대. 여기서 수가 약해, 토가 약해. 약한 글자들이 없잖아, 온국에. 약한 네. 글자가 없잖아. 둘 다 센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미터란 말이야, 미터. 미월에 미토 있으면 이 미토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당뇨에다가 당뇨 중풍인데 네. 이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대운이 수대운을 타보면 이것도 약해요. 이럴 때면은 대운에서 술도 지나갔네. 술도 권토에다가 화로니까 이런 운에 오면 안 좋은데 이 젊었으니까 그냥 지나갔다고 봐야 돼. 젊었으니까. 근데 이 술대운이 40세나 50세 했으면 이쪽에 분명히 문제가 오지. 특히 중풍에 문제가 오지. 근데 이런 것도 이미 술대운 타면서 조우가 해결되었다고. 조우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주에 뭐가 해결해요?
미오리니까. 미토. 미오리니까. 진토. 아, 진토. 진토. 시 핵이니까 어린 시절은 어때요? 이복격 잘 아, 자랐지. 그렇죠. 예. 이복격 잘 자랐고, 조상 입장에서 보면 재고를 깔았으니까, 조상도 참 부잣집 자손으로 보이는데? 예. 조상, 예, 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가 엄청 부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재고를 깔았잖아. 굉장히 부자잖아, 이게. 어린 시절 유복하게 보냈고, 사주가 이 조우 해결했고, 진토로. 굉장히 돈 많은 사주야,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겠네. 예? 네? 걱정할 필요 없다고 걱정할 얘기하겠네. 필요 걱정을 없지.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알려봤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야, 이게. 선생님. 해수가 아니고, 이를테면, 임수를 될 수가 없구나. 얘를, 선생님, 만약에 시간이 개축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개축? 그렇게 얘기해 예. 봐. 개축이 개축이 될 되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테이프는 안 아니, 나는데. 우리 아들 사주하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거기는, 일간이 그러면 개미가 개미예요, 아니겠지. 네. 개미가 아니고, 개미의 개축시거든요. 지금 이사주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따로 하시면 안 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미토가 아파트라고 그랬는데요. 그 지방에 있는 아파트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가서 살면 좋겠네요. 서울에 사면 서울 아파트고, 그러니까. 부산 사면 부산 아파트고, 광주에 사면 광주 아파트지. 그러니까 이제 제주 만약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 미토는 그 자질이 사람이 있으면. 살고 있는 지역의 미토를 봐야지. 이 사람이 미국 아파트 살았겠어? 한국에 있을 아파트지. 어찌됐든 선생님, 미국 두개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듯이 정말로 두 채가 아니라 막열 채씩 가지고 있더라니까. 나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사람도 본 거. 이 사주가 그여그 와이프 운은 어때요? 어떤가요? 결혼 아직 안 여자운. 했죠? 안 했어요. 근데 했는데 연하의 조금 연하 아니다. 연하가 아니고 연상의 애인이 있대요. 연상 애인이 있다고? 네, 그렇게 예술라서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의 엄마가. 무게 합의해서 그런가요? 그 저도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죠. 연상의 애인이에요? 그거 결혼 안 아, 했잖아요? 결혼 안 했어요. 몇년 사귀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개해를 쳐다보는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하게 되면 무조건 개해야 개해 살은 넘어버렸으니까 개미 합으로 승구 같은 처자는 연상이라 하더라도 네네. 와이프는 엄청 똑똑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굉장히 머리 좋지 개 근데 개가 없으면 개미가 여기서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못 견디잖아. 진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개에 처복이 있어 없어? 처복이 있네요. 처복이 있는 사주잖아. 만일에 여기서 기토가 결혼 32전에 했으면은 결혼 생활 되겠어? 이혼하지? 김일을 만나게 되면 선생님,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뭘로 봐야 돼요? 금생수 해야 되는데 금이 없어. 근데 수국화해는 미중을 정해서 여기를 이제 아버지로 봐야지. 그러면 얘는 뭐 네. 혹시 독립만세 하셨나 싶어서요. 그 둘이는 저어 뭐야 친구 같은 관계인데 여기서는 독립만세로 좀 보기는 그런데 이혼했어요? 아, 부모가요? 예. 아니요, 이혼은 안 안 했는데, 했죠. 독립만세를 보기는 힘들어. 그냥 근데, 여기는 아버지잖아. 여자들이 독립만세 부르지. 아버지가 집 나간 사람 어디가 있어? 네,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건 아닌데요. 그 아니, 이혼은 안내 얘기는 했는데, 예. 김이 독립만세는 여자한테 해당된다. 그 말이야. 아, 예. 여기는 아버지가 김이니까 해당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네. 네.
선생님 을축 때문에 아버지가 개미고 엄마가 무지인데 다 가녀 지정자 기가 세고 반대던 사람들이죠. 네네네. 근데 엄마가 돈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 엄마가 부자예요. 네, 엄마가 돈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 선생님 을축 때문에 변화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을축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 예, 지지를 다 건드려 버렸잖아. 축진파, 축미충류. 이 축중의 신금들이 다 땅속에 있는 물목들을 다 한 번씩 건드려 버렸잖아. 금년에도 마찬가지지. 신축년이 왔으니까. 신축년이 왔으니까 개수한테 신금은 괜찮았죠. 금생수를 해주잖아. 근데 편인이잖아. 편인은 편인 때문에 항상 사기수 조심해야 돼. 기름을 떠나서. 그러면 이런 축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네. 많은 그 손실 같은 거 있다고 당연하죠. 대비를 많이 해놔야 되겠네요. 예. 축 때문에. 때. 한 20년 후인데 벌써부터 신경 쓰면은 머리 다 빠져. 축 때문에 20년 후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그때 되면은 우리도 90이 넘어가네. 자, 일단은 금년 운세가 편인인 좋아요. 그건 좋지만은 편인 운에는 항상 사기수 조심해라. 축진파, 축미충, 축미충 하면서 물목들 다 깨지니까 금년에 사기당해서 돈 손실 당할 수도 있어. 금년에 오픈했어요? 아니요. 한 재작년? 재작년 정도 됐어요. 아, 오픈해갖고 좀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좀 사기수 좀 조심해. 네. 그러고 항상... 네. 을목을 다치게 되면 수족도 조심을 하겠죠. 수족을 다칠 일도 있다니까. 축중의 신금 뭐에게 칼이잖아. 날카로운 칼이 미중 을목, 진중 을목 다 잘라내. 수족 손가락 수족 손가락이라고 뭐 하지 말고 수족이라고 하면 돼. 다 자르니까 수족에 수족을 다칠 수도 있고 돈 손실 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야. 선생님 금연 유랑간길에 하니까 안 맞니? 선생님, 그 해미미니까 미진이가 그 속에 다 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들 속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 직장에도 여자가 좀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미가 꽃밭도 되거든. 네. 미미 꽃밭도 돼. 뭐 이런 사람들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 이게 꽃밭 속에서 사니까 이중 을목도 그래서 미미 있는 사람들이 공처가가 많다 그랬죠. 공처가 많아. 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 꽃밭에서 사는 모습도 되고 또 미중 을목, 진중 을목 이게 다 뭐예요? 예술성이잖아. 이 사람은 잠재된 예술성도 있어. 네. 진중에도 을목 예술성 있을 거야 아마. 네, 악기 잘 다루고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미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 그리고 예술성도 있고. 근데 공처가야. 왜? 여자들 속에서는 마누라 가만 두겠어. 그래서 공처가 되는 많은 거야. 2023년 개묘대운은 삼합을 짜는데 이런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개묘년이? 예, 예. 네. 개묘년 결혼운이지. 삼합이 짜면은 일지가 육합이 되거나 일지를 중심으로 삼합이 되거나 일지를 중심으로 삼합이 되거나 이거 거의 결혼운이야. 결혼운이고 또 되게 일지충에도 결혼하고 일지충에도 하고 일지지장간 투출신에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일지삼합하고 일지육합이야. 일지육합 그 다음에 이제 충인데 근데 이런 운이 책에는 다 한다고 했어. 근데 요즘 아는 경우가 많아. 왜 아는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런 그 고조 논리들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 우리나라 같은 데는 첫째,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첫째는. 아파트 없으면 여자다. 아파트가 있나?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녀온다니까. 연애는 다 해. 연애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따지더라고. 선생님 사업하면은 이렇게 묘대운 때 한방 뭐가 크게 한번 터지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사업하면 회면이 먹국을 차니까 돈 벌지. 그러니까 차야. 이럴 때 사업하면 크게 한방 터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인연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민년? 네? 이민년.
2022년.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을 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민연도 나쁘지 않잖아. 목이 오잖아, 목이. 인민, 인미, 인미, 인해. 이민연도 괜찮아. 무토로 보면 임수, 편제도 없고. 또, 괴수로 보면은 뭐가 왔어? 임수는, 괴수로 보면 임수는 겁재인데, 큰 문제는 없어. 왜냐면 무토가 치고 기토가 크니까 흙탕물 만져도 되고. 또 임진, 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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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문제 없어. 임년 괜찮고 계면년이 더 좋아. 계면년에는 결혼도 해요. 아, 예술자 아까 뭐 기타 잘 쳐요? 피아노? 피아노 잘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아노구만. 피아노 간목을 쓰게 되면은 기타를 잘 치더라고. 근데 이게 음목을 근데 쓰니까. 여러 개 악기는 여러 개 다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피아노는 확실하고. 여자들한테 인기 있고 꽃밭에서 놀고 인물이 음식도 놀고. 잘하세요? 음식도 잘하세요? 음식은 동생이 더 잘하는데 이 청년도 그대로 하고요. 인물이 잘 생겼어요. 진미가 있으니까 미식가잖아. 네네. 워낙 엄마가 요리를 잘 어렸을 했어요. 때는 미식가들 편식한다 그랬죠? 미식가, 식도락가, 음식 맛을 잘 보고 뭐 그러지. 별로 선생님. 걱정할 게 없는 사주 같은데. 선생님 만약에 그 미토하고 해수가 지금 같이 옆에 있는데 떨어져 있을 때도 이렇게 묘운이 오면 삼합을 짠다고? 아 그럼요. 어디 가셔도 원국에 떨어져 있어도 삼합은 떨어져 있어도 다 삼이 돼요. 왜 그럴까? 이건 사회적인 합이야. 전국 합이고 부산이나 서울이나 인천은 각각 떨어져 있어도 합이 돼. 운에서 오는 거 방합, 말고. 방합은 달라요. 방합은 임묘진이면은 지역 합이기 때문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요. 방합. 그러면 이게 방합은 반드시 한자가 월지에 있어야 돼. 인이든지 묘든지 진이든지 월지에 있어야 방합이 돼. 그렇게 미가 빠지고 임묘진 이건 방합이 안 되는 거예요. 월지에 등 방합은 월지에 계절을 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원국에 해미만 있는데 이것도 반합 작용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해미는 반합이지 반합. 그러니까 반합 떨어져 있더라도 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월지하고 시지에 있다거나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그 반합 작용이 이렇게 수시로 그렇지.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합이 준합이란 게 있죠. 준합. 준합에 가서 이제 반합이 있어, 반합. 그다음에 가합이 있어, 가합. 준합이란 것은 합에 준한다 그 말이 합에 준합니다. 반합은 반드시 그 삼합의 왕지를 득해야 돼. 이게 해묘미 같으면 해묘 또는 묘미. 묘미는 왕지를 득했잖아. 가합이 아닌가요? 가합. 이것은 이제 반합이야, 반합. 다합은 가짜 합이야. 해미. 그러니까 해미는 왕지가 없잖아요. 네. 이건 가합인 거야. 근데 묘가 오면은 삼합을 이루지. 근데 누가 더 세겠어? 이게 더 세겠지. 왕지를 품었으니까. 여기는 왕지가 없잖아. 가합. 왕지가 이게 뭐가 빠졌어? 묘가 빠졌어요. 묘가 빠졌잖아. 묘는 괴수한테 뭐예요? 식신. 저기 괴수한테 문창성. 장생. 아니, 문창성도 되지만 식신이잖아. 네, 식신. 터널기. 이 사람 본 마음 식신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그 아니 선생님 이 친구가 남한테 베풀기 잘해요? 네. 베풀기 잘해. 이 가합이잖아. 가합에 왕지가 빠졌죠. 삼합에. 네. 삼합에 왕지가 빠졌으면 그 왕지가 나한테 무엇에 해당돼? 식신에 해당돼. 이게 그 사람의 속마음인 거야. 되게 그 사람 속마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속에.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기를 잘할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대운에서 묘대운이 오면은 이거를 굉장히 좋게 봐야 되겠네요. 묘대운을. 아, 그렇지. 좋잖아.
저국을 짜 주잖아, 저국을. 이게 이제 이렇게 좋은 강압이 돼서 왕기가 빠졌을 때 가운데가 이것을 내심이라 그래, 내심. 내심. 마음속에 품고 있어. 식시는 마음을. 그래서 베풀기 작은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이거 지워도 지우죠? 네. 네.